A형, 너 A형, 얘 A형, 셋 다 A형이야. 어머 세상에. 그래서 언니는. 만난 거야 우리는. 아, 내 주변 다 A형이야. 나는 언니랑 언니 다 B형인 줄 알았어. 나 AB형 같지 않았어? 아 맞네 언니 AB형 같다. 아 맞네 언니 AB형 같다. 죄송해요. 이거 우리 근데 나한테 죽고 가겠구나 누나야. 아니 이거 나, 우리 끝내는 아니 나 언니 생각이 너무 좋아서 진짜 누나 약간 O형 같지? B형 같지 않아요? 아닌가? 너 아니? 전혀 아닌가? 절대 전혀 아닌가? 절대 아니야. 절대 B형 둥글둥글 어 O형 같아. 저 되게 날카로워요. 저 되게 날카로워요. 너 왜 웃어? 나 촬영 못하겠어. 애가 자꾸 거짓말로 가고 이거 너가 이제까지 한 행동을 생각해. 누나 날카롭고 싶어? 응. 왜? 난 이렇게 내가 아줌마 같고 둥글둥글한 성격이 싫어. 아니야. 약간 제가 가식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너 성격 진짜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근데 좋아, 진짜 너 어. 너 나랑 친해진 거면 너 성격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언니? 정말로. 완전 영광이다. 어, 나랑 친해진 내가 아니 근데 왜냐면 이런 성격들이 갑자기 한번 확 변하면 이중인격이라 그래. 사람들이 넌 이중인격이라 그러지. 난 다중인격이라 그래. 왜 연애 중인격들이야. 모든 분들이 좋소. 와 대박이다 언니. 아니, 누나는 아직 아이돌인 거지? 해체 안 했지? 저 안 했어. 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한번 봐서는 포기한 거 같아. 그래. 아니야. 동생 중에 아이돌도 있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 진짜 우리 해체 안 했죠. 계속 갔으면 좋겠다. 아 우리 언니 계속 가야죠. 할머니 될 때까지. 해체는 안 아, 그렇게 마음이 합의가 됐어? 합의가 됐어? 내가 알겠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럼 사이가 좋은가 보다. 사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바보 같은 성격이니까 좀 그거를 멤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멤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친한 연예인들이 많이 없어. 주변에 엠버 빼고. 엠버는 약간 좀 그 동글동글한 성격이지. 그치, 그치. 얘기 들으니까 되게 프리한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동글동글하게 다 친한 편인데 이제 빅토리아 언니나 수정이나 저나 약간 좀 처음부터 이렇게 아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연예인들이랑 많이 안 친. 그래가지고 멤버들끼리 그러면은 아이돌로서 살 거야? 근데 뭔가 FX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나이가 마냥 다들 어린 줄 아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음악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때도 약간 다른 이미지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시도해보고 싶은 그룹이라서. 나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룹하는 친구들이 부러운 점은 차라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위로할 때 또 위로가 되고 맞아, 힘이 맞아. 되고 대화가 되잖아. 근데 종민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쨌든 혼자 자기가 지내야 되니까 나는 친한 연예인 친구들이 한 두 명 있었나? 그러다 최근에 뭐 이제 윤소희라는 친구 때문에 서지혜라는 친구, 뭐 신소율 그런 친구들이 생기니까 또 좋은 점은 서로가 의지가 돼. 말이 통해. 우리는 맞아. 막 그런 얘기도 해. 막 야, 너 그 작품 너 그거 잘 어울릴 것 같아. 너 가서 빨리 그거 해. 이런 뭐 그런 거. 이런 정도로 막 너무 좋지.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 맞아. 뭐 연기적인 대화를 할 때도 좋고. 맞아. 서로 뭔가 도움이 되고. 그렇지. 너는 셀럽의 삶을 또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잖아. 여러 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지. 여러 가지의 삶? 연기할 때는 외려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능을 통해서 여행도 다니고 막 맛집도 다니고 막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는데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는 거야. 맞아. 그 자기 시간이 없어서. 아 그거는 좀 나는 그래서 작품을 할 때 하고 쉴 수 있잖아. 때 쉬고 맞아요. 보통 거의 쉴 땐 도자기를 만들거든. 도자기 우와. 만들고. 언니 어디 가서 배워요? 나 저기 분당까지. 아 이천 가야지 도자기는. 분당에도 있어. 우리 문경에도 명인 있으세요. 문경가당에도 있어. 우리 문경에도 명인 있으세요. 문경. 저희 문경. 야, 진짜 그런 거. 도자기나 나무 이런 거 만지는 건 진짜 좋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지금 우리 집도 우리 집 전체 페인트를 나 혼자 다 했어. 내 방까지. 대단하다. 셀프 페인트. 너무 부럽다. 왜? 그게 좋아서? 너무 재밌어. 재밌어서. 난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전셋집이라 그게 안 돼.
오늘 그래도 우리가 하루 동안 아침 일찍부터 누나도 학교까지 가서 시험까지 보고 촬영했는데 어땠어? 되게 바쁘게 지나가지 않았어? 근데 저는 배울 생각으로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면은 뷰티로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진짜 뷰티 고수들을 만나러 온 거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고 언니랑 너무 친하지만 언니랑 하루 종일 붙어서 뷰티 얘기를 해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너무 많이 배웠어, 저는 솔직히. 나는 그래서 내 뷰티 코드는 사실 내 자신 안에서 자존감 그리고 행복함 그게 나의 뷰티 코드인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요, 언니, 진짜. 그게 가장 나는 첫 번째 우선순위야. 아무리 피부가 좋고 아무리 뭐가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걸 오늘 너무 많이 느꼈어. 언니는? 나는 성실함인 것 같아. 그것도 맞아. 성실함 하면 정민 언니지. 여자 연예인으로서 뭐 뷰티에 관련된 아이콘이 된다거나 뷰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건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 그럼 맞아. 되게 행복한 일. 그건 진짜 맞아. 그렇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성실함이 제일 컸고 중요하지 않았나. 그치. 누나의 뷰티 코드? 대화? 대화. 왜냐면 오늘 제가 배운 거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되게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언니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뭔가 저도 좀 뷰티 코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보려고요. 정직하고. 아니야, 여기서 네가 제일 따뜻할걸? 응,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언니 근데 의외로 이런 애들이 차가워요. 제가 좀 차갑다니까요? 이중인 격이 아니라 되게 이런 애들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섭게 돌아서거든. 알았어, 잘할게. 넌 한 번 돌아서지. 나 열 번 돌아선다니까. 아이고, 잘할게요. 잘할게요. 난 이런 적은 솔직히 정말 처음이야. 뭐? 이런 적이 뭐예요? 처음 본 사람들이랑 가깝게 촬영한 적. 난 진짜 낯가림 되게 심해. 난 전혀 모르겠어. 나도 못 느꼈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 누나가 워낙에 진짜 나는 진짜 누나처럼 막 이렇게 언니 막 이러면은 나는 거기에 높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만히 아 네 언니 나 이러면은 나도 네 그래요 누나 씨 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진짜 솔직히. 정민이도 워낙에 막 털털하게 아침부터 그냥 야 언니 그렇게 하시죠? 뭐 이러니까 에이 대충 하자 그래 오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성격이 진짜 언니 엄청 좋아요. 그런 것 같아. 나는 헤어질 때가 됐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헤어질 때 됐어. 자 이제 우리 들어가 잡시다. 네 언니. 화장도 지우고. 어 피곤해.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양말도 벗고 있었어요 언니. 누나 잘 자고. 굿날. 노래 너무 잘 들었어 누나야. 굿날. 굿날. 우리 가을에 만나. 빠이빠이. 하나, 둘, 셋! 말을 들어! 맞아야 말을 들어! 잘 부른다. 때리지 말고. 예, 예, 예. 엄마! 이게 무슨 행동이라고! 눌러야지!